네, 박근혜 정부 4년을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뭐 전체적인 네.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이 구상한 경제 부흥책, 이른바 우리가 474 비전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랬죠. 예. 일단 이게 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장률은 평균 2.9% 역대 정부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역량을 좌우하는 잠재 성장률 역시 2%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대 공약은 사실 공허했고요. 3만 달러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부진하니까 일자리 사정이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고용률은 65%로 공약보다 한참 미달하고 있고 무엇보다 청년 실업률이 9%를 넘어서 역대 최고입니다. 초라한 성적표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같이 역점졌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됐다고 봐야 하나요? 네, 창조경제 같은 경우 정부가 대기업의 지자체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할당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창조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이 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을 끊는 등 어떤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어떤 좀 성과를 보는 했는데 국회와의 협치에 실패해서 결국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거는 1,300조 원 넘는 가계 빚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찾자면은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네, 꼭 필요한 규제 말고는 다 풀겠다. 이런 네. 규제 완화책은 사실 차기 정부에서도 좀 이어갈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활성화라든지 벤처 육성 이런 거는 정부보다는 좀 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쨌든 경제 활력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네. 대외악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심각한 내수 부진이 회복이 안 되는데 네. 뭐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든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네.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미국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한부이긴 하지만 현 경제부처는 어떤 방향을 잘 잡고 위기관리 역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